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.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본 도로는 신사역에서 저희 잠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바로 우측에 있는 본 도로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. 또 본 도로의 출입구에는 바로 새마을금고가 있고요. 또 바로 경부간선도로 변 쪽으로는 잠원동 방음 언덕형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. 신사역 인근으로 이러한 주차 공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. 또 이러한 위치에 본 상거리 코너에 있는 오늘 본 빌딩을 소개할 건데요. 현재 1층에는 기성자동차, 손세차, 판금도색, 광택, 실내 클리닝을 운영하고 있네요. 현재 본 건물에는 대지 면적이 80.2제곱미터, 그러니까 24.26평이 되겠고요. 또 연면적으로는 136.59제곱미터로서 41.31평이 되는데, 1층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사용을 하고 있고요. 2층에는 사무공간 2개가 구성되어 있답니다. 또 3층에는 또 주택으로 주거가 가능하고요. 이러한 신사역 인근에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는 본 거리의 소형 빌딩, 또 거기에 상거리 코너 있는 건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신사역 인근에 이러한 소형 빌딩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 또는 소형 건물의 사옥으로 쓰실 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네요. 네, 매수 금액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신사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조관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